037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패키지입니다. 한국패키지, 은,는 동사는 식품용 포장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국제지로부터 1993년 11월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199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동사는 국내 최초로 카톤팩을 생산한 국내 최대의 카톤팩 생산 기업임 2021년 12월 골판지 제조업체인 원창 포장공업을 흡수 합병함. 이로 인해 기업 가치가 제고되고 포장 사업의 다각화로 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업 개요 대시 식품용 포장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국제지로부터 1993년 11월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1999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대쉬 우유나 주스를 포장하는 액체 포장용기인 카톤팩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일본의 총 매출액의 40% 정도를 수출하고 있음 대쉬 카톤팩 시장은 내 계사의 분할 체제로 과점 구도를 형성 중인 바 안정적 영업환경 지속될 듯 골판지 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창 포장공업과 합병으로 사업 다각화 재무 대쉬 카톤팩 판가 상승으로 카톤팩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원창 포장공업 합병에 따른 골판지 상자 및 원단 매출 발생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크게 확대 대쉬 원가 구조 저하에도 외형 확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지분법 이익 제거, 이자 비용 증가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쉬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곡물음료, 주스 등의 판매 증가로 카톤팩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택배 산업의 견조한 성장세로 골판지 수요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0일 12시 23분 기준 장중 한국패키지의 시가총액은 78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패키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89위입니다. 한국패키지의 상장 주식수는 2980만 327주입니다. 한국패키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패키지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8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29.1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0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6배. 24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번지억 원, 20억 원, 마이너스 2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번지억 원, 23억 원, 마이너스 5억 원입니다. 한국패키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4번지 0.7% 사인이고 유보율은 438.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9.46이며 전일 대비해서 0.88-0.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4.83이며 전일 대비해서 1.94 더하기 0.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패키지의 2023년 1월 20일 12시 2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64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10원보다 3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70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패키지의 종가는 2,645원이며 주가가 한국패키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패키지의 종가는 2,645원이며 주가가 한국패키지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한국패키지는 거래량 11,69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44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92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82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42주, 메릴린치에서 48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진증권에서 3,000신주, 키움증권에서 3,032주, 한국증권에서 1,53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344주, 삼성에서 33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42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패키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